수업 한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숙제가 뭐냐? 지금 숙제가 아니고 여기서 해야 될게 뭐냐면, 클래스카드에 코로나 기간 초등부 들어가서요. 일단 여기 있는 동사 1, 동사 2, 형용사 1, 형용사 2, 단어 세트 4개가 있습니다. 하다 시 1, 2, 어떤 시 1, 2예요. 애들 시험 치고 점수 몇 점인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예. 시험지를 예. 아, 참, 숙제는 해야지, 숙제. 오케이. 예. 예. 네. 오호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적어놔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한결이는, 7월 10일.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의 방은 깨끗하니? 라는 표현을 할 건데요.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몇 번째 외운 거죠? 첫 번째. 그러면 너의 방은 깨끗, 누가다부터 만들면 너의 방은 깨끗하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방은 깨끗하다. Your room is clean.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너의 방은 깨끗하니? 그렇죠. Is your room clean? 오케이, 아주. Is your room clean?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깨끗하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Yes, is it?'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다면 'No, it isn't.' 이주에서 물음표 붙이고 싶으네요. 좋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Yes,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똑같죠? Yes, it is clean.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어서 어떻다? No, it isn't clean. isn't 뭐 대신 왔어요? My room 대신 왔죠? 자, 우리 한결이가 뭔가 사고를 쳤군요. 선생님, 사고 수습 좀 하고 올게요. 다음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피곤하니? 라고 물어보네요. 우연인가? 세 가지 중에서 뭐? 첫 번째요. 오케이, 바로 가볼까요? Are you tired? Are you tired? 이렇게 물어봤는데, 피곤하다면? Yes, 그렇죠.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Yes, I am tired. Yes, I am 해도 되고 피곤하지 않다면 I am not. Okay. I am 줄이면 I'm 되죠.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저는 8살입니다. 오케이. Okay. I am 8 years old. I am 8 years old. 그러면 너는 몇 살이니? 라고 물었던 거죠. 그렇죠? 너는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그렇죠. 계속해서 How old are you? 그렇죠. 묻는 말도 첫 번째, 세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 대답하는 말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우연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비동사가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시장에 있다. 오케이. 줄여서 말할 수 있나요? 그들은 시장에 있다? 발음은 they are. In the M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을 모르는군요. 강연이 M으로 시작합니다. They are in the market. 뭐라고요? Okay, they are in the market. Okay, 그러면 in the marke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중에서?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과 어울리죠. 어디 시장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The day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어디 있니라는 질문보다 Where are they? They are in the market. 자, 그러면 그들은 시장에 있니? 는 뭐죠, 그냥? 어, Are they in the market? 시장, 그들은 시장에 없다는 뭐죠? No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란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시장에 없다. They aren't in the market. They are not 하면 되겠죠. They are not in the market. 오케이. 비동사가 연달아 나오고 있네요. 이상하게. 오늘 세로비한테 비동사를 주로 연습시키라면 하늘에 계신가 보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화가 났다. They are angry. They're angry. 그들은 화나지 않았다? They are not angry. 그들은 화났니? Are they angry? Angry의 뜻이 뭐니까? 화난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어떤과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How are they? They are angry. 그들은 어떻니? 걔들 화났더라. 맞습니까? 오케이. 오, 잘 이해하고 있네요. 오케이. 하, 희한하네. 그래, 그것은 달다. Yes, it is sweet. Yes, it is sweet. 맞습니까? 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 그 수박은 달콤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수박은 달콤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쵸. Is the water melon sweet? 물었더니, yes, it is sweet. Is it sweet? 한 번에, is it sweet? 그거 달아? Is it sweet? Yes, it is sweet. 그러면, 달지 않다. 그것은 달지 않다는 뭐예요? No는 필요 없고요. 아니란 얘기 안 했으니까. 그것은 달지 않다. 'It is not sweet.' 오케이. 그래서 희한하네. 나의 생일은 4월달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 생일은 4월달에 있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중에 뭔지 준비됐나요? 네. 그래서 내 생일은 4월달이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My birthday in April. 오케이. 그래서 누가 My birthday가 응? 얘 어디 갔어 얘? In April. 자, 이 문장은 뭐할때 했냐? 비동사가 무슨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다. 있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이게? My birthday is in April. My birthday is in April. 그러면 in Apri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려요? When.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그렇죠.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it? 했더니 it is in April 하고 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저는 학생이에요. I'm a student. 뭐라고요? I am student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어떤 부분을 지적했어요, 방금? 그냥 student가 아니고 왜 그래야 돼요? 페인지를 정확하게 큰 게임은 어를 써야 되는데 어를 오케이,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럼 뭐 너는 학생이니고 이 대답이 되게 좋다. Yes, I am 이란 대답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학생입니다. 학생? 자, 이거 학생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어울려요? 그렇죠. What가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What are you? 너 뭐야? 나 학생이야. 맞습니까? 네. 혹시? 완전 셔플 걸려있는데. 오케이, 희한하네. 나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오케이, 너는 빠르게 달리니? 준비됐나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죠? 첫 번째 비동사.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니 뭐 누가다부터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바로 만듭니까? Are you run best? Are you run best? 오케이. 그래서 run의 뜻은 아니요. 예, 선생님 꼭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어? run의 뜻이 뭔지 물어봤어요. run의 뜻이 뭐예요? 그건 무슨 시고 뭐 1번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몇 번째 배운 문장에 해보실게요. 두 번째죠. 하다시 저 안녕하세요. 그래, 너는 달린다가 뭐고? you run이고 너는 달리니 뭐야? 그래서 너는 빠르게 달리니? do you run fast? do you run fast?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빠르게 달리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Yes, I do. do는 뭐 대신었어요? run. run fast. Yes, I run fast.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no. don't 뒤에 뭐가 생겼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안 나온 문장의 유형이 하나 있네요. 그게 뭐죠? 그렇죠. 양념이 들어있는 건 이상하게 안 나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단어 중간에 옛날에 했던 거 4개 시험치고 몇 점인지 나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였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테스트 실시하시고요. 그 다음 그거 끝나면 그거 끝나고 나면 이거 그 다음에 해야 돼요. 하다시 도와지는 양념씨 8개, 단어 세트 마찬가지 테스트. 오케이, 일단 그런 것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